켄터키 주 등 미 중동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어린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실종자들도 있어 자칫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도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에팔레이아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면서 켄터키 동부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. 이 시간 현재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대가 도달하지 못해 피해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앤디 베시어 켄터니 주지사는 현재 켄터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어 수백 명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며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켄터키주 동부는 현재 홍수로 인해 2만 4천 가구가 정전되었습니다. 한편 비는 당분간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테네시주 북동부와 웨스트버지니아 역시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